맛있게 드세요. 아, 나는 점심 산다고 아침도 걸렀는데. 아, 그럼 두 사람 다 참은 라면 좋아해. 다음엔 빈대떡 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혁씨랑 먹으면 다 좋아. 아, 떡이라도 몇 개 넣어주지. 저 대표님 아버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돼서요. 뭐 먹고 지내는 것보다 마음이 좀 그렇지 뭐. 혹시 뵙게 되면 대표님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셔도 그냥 과정이라고. 어, 수연이가 헤어지자고 한 거? 차 대표 그렇게 결정한 거 미안하지? 차 대표가 원래 그래. 자기가 참고 다른 사람이 편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진혁 씨가 좀 속상하더라도, 응? 과정이에요. 다 잘 되기 위한 과정.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도 진혁 씨 솔직히 힘들지? 어? 수연이가 저렇게 철벽을 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길 거니까. 그래, 뭘 이기는지 몰라도 우리 해피하이 가자고. 그럼요. 제 인생에 새드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남 실장님. 김진혁 씨. 운전만 할게요. 난처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진혁 씨, 나는... 뭘 어떻게 하자고 온 거 아니야. 괴롭게 할 마음 없어요. 그냥 집까지 편하게 데려다주고 싶어서. 그것만 하게 해줘요. 갈까요? 여기 앉아보니까 남실장님 마음에 이해가 간다. 고마워요. 이거 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필름이야. 수연 씨가 꼭 봤으면 하는 사진들이에요. 미안한데 그냥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요. 당신만 모르는 차수연이 여기 있어요. 이때랑 똑같아졌네.
my flower and I'm your bee. You know you keep me alive. You're my reasons for everything I do. The other half of me. Oh, take me on down a river. I'll go wherever it leads to you. Oh, take me on into your arms. 그래, 엄마는 어때? 남 실장님도 저도 자주 가봐요. 아직은 밖으로 나오기 힘든가 봐. 그 잘 챙겨드려라. 아빠는 추운데 지낼만 해요? 아, 아빠야 잘 지내지. 새끼 잘 챙겨 먹고. 이쯤에 그 미뤄뒀던 책들 아주 열심히 읽고 있다. 읽고 싶으신 책 말씀하세요. 보내드릴게요. 헤어졌다면? 어떻게 된 거니? 아빠, 나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어떠셨어요?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 정말 속상했지. 내가 정한 길이라고 같이 가주긴 하는데 갈수록 웃음을 잃어갔으니까. 그래서 진혁 씨나 진혁 씨 가족들이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는지 아니? 아빠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도, 네 엄마도, 나도. 주변부터 챙기는 네 마음씨 잘 알아. 그렇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받으면 너 자신부터 살펴봐야 돼. 정말이지 평생을 그 마음 상태로 살 수 있을 것 같니? 선생님, 저 혹시 대표님 암실 왔었나 해서요. 안 왔는데 오면 연락 줄까?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주무세요. 그래. 도와줘요. 내 구두 좀 가져다 줘요. 신영식사 초대 체크 좀 해줘요. 단원분들 모두 오실 테니까 레스토랑 메뉴 한 번 더 알아봐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뭐예요? 아, 저 아까 그 김진혁 씨가 전해드리라고. 네.
당신을 내게 데려다 준 구두예요. 이 구두가 다시 당신을 내게 데려다 줄 거라 믿어요. 요즘 당신은 힘든 곳만 걷게 되죠. 이 구두를 보면서 기억해요. 우리의 행복했던 그 걸음들을. 차수연, 당신은 나의 단 하나의 사랑이란 거 잊지 말아요. 내가 당신에게 했던 그 많은 말들, 약속들 지켜나갈 거예요. 당신은 이별을 해요. 나는 사랑을 할 겁니다.